부야. 울리길래 와타시와. 문제는 여기서 벙커를 찾으려면 오로라가 뜨는 밤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찾아다녀야 돼요. 날씨가 엄청 안 좋네. 혹시나 작동되나 한번 켜볼까? 묵묵보답. 한번 찾은 벙커는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여기서 벙커를 찾았어요? 난 도대체 지금 여기 어디예요? Thank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북쪽이구나. 이쪽 내려가 볼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총알도 만들자. 화약 재료들은 아마 그 총알 만드는 곳에 다 내가 던져놨었을 거야. 무전기에 노란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예요? 비밀! 건방진 거 생방송 안 챙겨보다가 정보도 못 얻고. 아이 깜짝이야. 이제 와서 물어볼 생각을 하다니? 노란색은 아이템이고요. 아까 보셨죠? 보급품 상자 같은 거 찾는 거고, 초록색은 벙커예요. 히든 벙커. 울지 마라, 뒤진다. 아이, 귀찮게 하고 있어. 총 3마리네. 어차피 가서 총알 많이 만들 거니까 지금 총 막 쏩시다. 안 되겠어! 쏩시다! 잘 가시고요. 안 덮치네요? 아니, 쟤네 지금 도망가기 바쁜 상태잖아. 아까 한 마리 덮치려고 했는데 내가 총을 쏴가지고 지금 다 혼비백산 도망가고 있는 중. 여기에서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겠지? 무게가 괜찮나? 아주 좋고요. 지금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네? 이제 아이젠 안 쓰시나 봐요. 아, 원래 이런 거 오르내릴 때 아이젠 쓰면은 훨씬 좋기는 한데 귀찮아. 갈아입기 귀찮아. 아, 그리고 임시 아이젠이 아니라 이제 정식 아이젠이야. 진짜 아이젠이라고. 잘 쓰지도 않는데 저거 그냥 버릴까? 아니야, 언젠간 필요하겠지. 무슨 소리지? 닥쳐. 탄피주 사야 돼.
어, 쟤 저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데? 저기요? 저기 제 화살. 탄피. 탄피는 또 어딨어? 아이씨,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어딨어? 탄피. 있다. 저 늑대 쫓아가. 어, 야, 늑대 발자국 사라진다. 아, 빨리 뛰어. 어느 발자국이지? 어느 발자국,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이거 쫓아가자. 얘 지금 보니까 피를 안 흘렸어. 원래 총 화살 맞으면 출혈이 걸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다른가 본데? 저기 있다. 까마귀 다리. 여긴 또 처음 보. 쟤 어디가? 야! 하, 피곤하게 하네. 아니 왜 날 보고 부려막히 도망가지? 얜 또 왜 피를 흘려? 뒤늦게 흘리고 있는 건가? 얘 아까 총알 맞은 앤가? 다른 애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뭐 어디 갔어? 왜 늑대가 두 마리야? 아니 아 선택해야 돼. 어 저기 저 늑대라도 쫓아가 보자. 목에 과연 화살이 박혀있을지 아닐지. 내가 아까 화살로 목에 지금 박힌 애가 한 마리 있고, 아까 장총으로 쏴서 출혈이 일어난 늑대 한 마리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금 뭐가 화살 박힌 애인지 몰라. 제발 나한테 와다오. 얘 아니야. 아. 어? 아, 얘는 총 맞은 애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여기 시체가 있냐 근데? 아니 늑대 시체인 줄 알고 순간 설렜잖아요. 씨. 아, 걔 어디 갔어? 아, 내 화살. 씨. 왜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아니라 안 좋아지고 있네. 야, 아까 여기 보니까 뭐 건물 보이던데? 빨리 가보자. 아닌가? 내가 환각을 봤나? 아, 일단 화살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날씨가 요즘 이제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네.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 아, 여기 건물 보였던 거. 있네. 야, 진짜 있네. 야,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야, 씨. 미쳤다, 눈썰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저체온증까지?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아. 어? 늦세! 휴, 다행이다. 세장소 발견. 아우, 야, 나 문이 없어가지고 진짜 식겁했다. 오, 리볼버 타냐. 오, 감자. 원형 그릴 되게 이쁘게 있다. 어? 식용유? 잠깐만, 이거 잘 뒤지면 밀가루도 나오겠는걸? 밀가루가... 밀가루는 없나?
소금은 솔직히 거의 안 쓰여서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I can always use more food. 한 번도 안 썼고 식용유 0.75. 이것도 솔직히 많이 쓰진 않았네. 하지만 이걸 버리고 이걸 가져가면 되겠지. 밀가루. 밀가루 없네. 제일 필요한 게 밀가루인데 이거. 여기 안에 있나? 없고. 고기도 염지가 되나요? 그렇게까진 안 될걸? 일단 내가 찾아본 기능 중에선 없었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I think I can use 접시에 탄약이 있었다고?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있는 걸. 일단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니 근데 또 조용한데?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아니야. 날씨가 많이 춥네. 아니 오늘 왜 이러지 날씨가. 진짜 너무 오래 해버린 걸까 내가? 생존을? 며칠 차냐? 야 150일 넘었구나. 근데 불평이는 아직도 만렙이 아니네. 오래 할수록 더 추워지나요? 네네. 날씨가 자주 안 좋아져요. 그걸 덜렁다크에선 붕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3시간만 자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한낮중에 일어났네? 기억이 안 나. 블리길렛! 그래! 블리길렛에서 신호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밤이 될 때까지 오로라가 뜰 때까지 존버해야 돼요. 존버 존버. 블리길렛에 총알 만들러 왔지 우리? 맞아 기억난다. 총알. 총알 만들러 가다가 여기서 잠깐 쉬어 가기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모두? 기억난다고 말하세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빨리 난다고 말해. 난다고래. 이건 왜 썩었노? 깡통 버려. 나가자. 아! 에이씨, 뭐하지? 이 정도면 약간 덜렁다크의 신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 우리 정말 너무 오래 살아버린 걸지도. 날씨가 뭐 맨날 안 좋아.
먹을 건 짱 많네. 부금이 왜... 왜 그래? 왜 갑자기 심각해져 막. 소산할 것도 없고 아주 심심해요. 내 머리 무게 올려주는 건 좀 아껴 먹고 물부터 좀 마시고 밥 먹자. 밥 오케이. 한 시간만 더 자볼까? 이제 조용해졌겠지. 와! 살려줘 제발.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됐어. 아이씨, 그냥 나가볼까? 아, 미안해. 아닌 것 같아. 하... 부셔. 이거 부수면 한 시간 뚝딱이야. 아직도 바람소리가 계속 은은하게 들리는데? 그럼 이것도 부셔. 어, 조용해졌다. 그지? 확실히 조용해졌다. 물 마시고. 나가. 오케이. 근데 여기가 어디겨? 오케이. 여기군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 이쪽에 공장 찾으러 가야 되고. 아우, 멀다. 뭐 천천히 갑시다. 잠깐만, 지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강 줄기 따라서 가면 될 것 같네. 우리 지금 수치 3개밖에 없군요. 근데 이제 곧 밤인데요? 극증 하들마르. 돌아다니다 보면 또 집이 나온단 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밤에 돌아다녀야 돼. 이제 우리 낮 생활은 끝났어. 오로라가 뜨야 할 거 아니오. 저 초소 있네요. 그래, 뭐 동굴도 있을 테고. 뭔 소리야. 야, 장갑 업데이트 된 건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덜렁다크가 이런 업데이트를?
얼렁다크 실시간은 처음 보는데 자고 일어나는 거 원래 되게 오래 걸리는군요. 그쵸. 일일이 맨날 다 우리 준씨가 편집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왜 이렇게 느려진 느낌이지? 해안 산악도로. 트위치 보다가 화절 때문에 치즈직으로 갔어? 잘했어. 무유씨 다른 장작들이랑 녹화 중에는 소통하시면 안됩니다. 친목 안돼요. 아니 무유씨 그 다른 사람들 말에 반응하지 말라니까. 본인 얘기 모르는 건가? 본인 얘기인지 모르는 건가? 치즈직은 트위치처럼 오래된 기종에는 설치도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잘 됐네. 야 핸드폰 바꾸자. 그걸 핑계로 부모님한테 쪼르는 거야. 핸드폰 바꿔줘. 핸드폰 바꿔줘. 근데 핸드폰을 통신사랑 묶어서 어느정도 할인도 받고 할부로 사면은 엄청 부담될만한 가격은 아니지 않나? 한 달에 뭐 많이 내봤자 10만원 정도일텐데 핸드폰은 좀 좋은거 사주시죠 부모님들.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 구형이면 얼마나 억울한데. 아 근데 나도 나 핸드폰 바꿀 때 그 핸드폰 폐기 처분 안 하고 나 장작이들 몇 번 줬어. 나중에 내가 핸드폰 또 바꾸게 되면은 이거 S2 S22 지금 쓰고 있는 거 장작이 줄게. 줄 때 초기화 하고 주시는 거죠? 아, 당연하지. 공장 초기화는 당연히 하고 줘야지. 야, 쓰던 거 그대로 주면은 안에 막 잔뜩 들어있는 야동들이 막. 농담입니다. 전 핸드폰에 야동 넣어놓지 않습니다. 어쩌나 개인 정보들이 진짜 한가득이잖아. 핸드폰이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핸드폰이 더 진짜 우리의 개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데 위험하지. 이게 다 왔던 곳인데 오로라가 뜰 것 같진 않지? 아직 한밤이 아니어서 그런가? 좀 더 기다려보자. 어차피 총알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화살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야, 여기 또 설마 총알 만들러 엄청 돌아가야 되냐? 어! 야! 아니! 미안! 아, 괜히 쐈어! 아, 야, 왜 쐈을까? 그래. 아이씨! 진정 좀 해봐, 미친놈아! 야! 야, 아까 빗나간 화살 그거부터 찾자. 아, 여깄다. 아, 야, 핏자국 쫓아가. 안 되겠어. 아, 나 화살 진짜. 아, 총알. 총으로 잡자. 어디 갔어? 아,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 이 같은. 어디갔어? 일로 튀었다. 아, 이 풀숲 때문에 잘 안 보여. 앞으로 다시는 늑대를 함부로 잡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소. 으아, 부서지는 줄 알았네, 이씨. 놀래라. 어, 여기 컨테이너 같은 게 있네? 왔던 적이 있나? 어디 갔어, 늑대야. 파괴된 트레일러. 어, 처음 보는 곳이다. 여기서 막 엄청 우왕좌왕했네, 얘가. 약간 쉬마리온 강아지처럼. 어? 발자국이 사라졌다. 빨리 가야 돼. 발자국이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이번 밤은 오로라가 안 뜨나 봅니다. 친구야, 어디까지 갔니? 내가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어디 있어? 늑대야. 어? 어? 아, 이 자식 자연스럽게 옆으로 빠졌잖아. 얼어붙은 삼각주. 얘 덕분에 내가 안 가본 지도 다 가본다, 야. 어? 블리길래 다 싸돌아다니게 생겼어, 지금. 아니, 뭐, 어디까지 갔어? 예? 에? 에? 발자국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찍히냐, 이거. 징그럽다. 다리가 한 8개 있나? 죽었다. 과다 출혈로 죽었어.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늑대고기나 좀 가져가자. 이거 불 끄고. 아,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돼서, 이거, 꼬집살이 이제 안 된대요. 난 뭐 요리 만렙 찍어서 전혀 관계가 없긴 하지만, 어, 이번에 새로 덜렁다크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개 좀 많이 힘들 듯? 됐다. 어딘가 몸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여기가 어디냐?
사실성이 낮은 상태에선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어디요? 다 젖었다. 아이, 나 위쪽 보고 있었어. 위쪽 주변 배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뭐 몸 숨길 데 없나 이러고 막 보고 있었는데. 하, 큰일 났네. 바지까지 다 젖어버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상체는 안 젖었다는 건데. 아우, 야, 여기가 지금 강 한복판이구나. 이거 건너가기가 좀. 이런 때야말로 이걸 착용해야 될 때죠. 안 부서지게. 아까 내가 이걸 끼고 있었으면 훨씬 더 물 위에 오래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저체온증 걸렸는데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 괜찮여. 안 죽어, 안 죽어. 늑대, 이씨, 쫓아오지 마. 죽여버리겠어. 물론, 화살로는 안 죽일 거임. 나 사탕 좀 먹자. 이번에 프로폴리스 사탕을 사가지고 부지런히 먹어야 돼. 너무 당을 많이 섭취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당뇨 의심인데. 야, 나 지금 저체온증 걸려서 그런가 피로도가 엄청 빨리 까이네. 달릴 수가 없다. 찡긋. 응? 이 주변에 컨테이너 있을 거야. 내가 아까 지나친 곳 거기에서 자자.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에이, 코앞이야, 코앞. 다 왔어. 가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침대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덜렁다크에서도 당뇨 같은 걸 걸릴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고. 당뇨는 실제 플레임이요.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덜렁다크에도 사탕 같은. 죄송합니다. 기도로 사탕 들어갈 뻔. 덜렁다크에도 사탕 같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하면서 약간 오히려 커피보다 더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자. 음료수 있고. 뭐야, 침대가 없어? 오 마이 갓. 침대가 없네? I could use this. 응? 항생제? 지금 항생제가 문제가 아니라 빨간 약이 부족.
간 건가? 진통제. 어. 진통제가 없네. 진통제. 이게 지금 진통제 대용으로 들고 있는 건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진통제. 왜 개밥밖에 없냐? 아, 아까 보니까 컨테이너 바로 밖에 개집이 살짝 보이더라니. 자, 여기에다가 깔고. 옷이 얼고 있네? 밖에 불 피워놓고 이것들 다 벗어 던지고 잘까? 내가 지금 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자고 일어나면 더 얼어 있을까요? 좀 녹아 있을까요? 어, 녹아 있다. 오케이, 오케이. 푹 자자. 지금 한밤중인데 오로라 안 뜨는 거 봐선. 아니야, 혹시 몰라. 한 2시간만 더 자보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조용하군. 그냥 푹 자겠습니다. 어? 야, 소리 들었어? 야! 아니, 장난! 야, 새벽에 진짜 잠깐 오로라가 떴다가 사라졌나봐. 미친 거 아님? 아니, 무슨 억까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일단 위기는 잘 넘겼고요. 옷은 다 녹았죠? 계집을 부술 순 없네. 불 피울 수 있는 곳 찾아서 그래서 고기 좀 구워 먹자. 아니요. 아, 되게 늦게 오로라가 뜰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밤이 지금 보니까 원래 오로라가 뜨는 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밤중에 오로라가 랜덤으로 그냥 잠깐 떴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밤중에 언제든지 오로라는 뜰 수 있는데 이제 그 뜨는 시간도 언제인지 랜덤인 거지. 덜렁다크에 약도 내구도가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약은 내구도가 전혀 상관없어요. 나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무서워. 얘가 어디냐? 공장 바로 앞이네. 저기 있다. 침대 내구도 확인해 달라고? 왜? 아직 새 건데? 뭐 어차피 내구도 확인해 봤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비둘기 잡아야 돼. 항생제 아까 신선도 있던데 다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은 상관없단께? 내구도랑 신선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1%짜리 먹어도 탈 안 나요. 왜 위에서 까마귀들이 난리야? 여기 뭐 죽은 거 있어? 사람이 죽어있네? 와요, 어서와요. 2등급씩. 야, 이거 돌아가야 되네. 하이씨. 패치 좀 해주지. 저기 한번 문 열어놓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게. 아, 이 짓을 또 해야 돼? 돌아가는 거? 주변에 불 피울 곳 없나? 이 눈바지 있다. 왜 58%가 젖어있지 이거? 아이 길 막아놨어 이씨. 어? 뭐야? 어? 존맛탱 존맛탱 썩은 정어리 통조림. 냐냐냐냐냐냐냐. 맛있다.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솔직히 망가진 음식 요리 만렙이라고 먹어도 배탈 안 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해. 나 멀쩡도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나, 아, 아직도 저체온증이 있구나. 2시간만 더 자면은 멀쩡해지는데. 2시간 자고 가자. 멀쩡도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 단다. 아, 근데 여기 너무 허허벌판인데? 잘만한 곳 없나? 아니, 여기 이렇게 탄피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뒤쪽으로 가면은 안전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침대도 있고요. 어? 여기 주방이라고 소금! 나 소금 다 썼나? 소금 말고 식용유 말고 밀가루! 밀가루 찾아봐, 밀가루. 아, 좀 나와! 아우, 깨끗해. 밀가루 없냐, 밀가루? 부엌이라고 좀 먹을 것들이 보이는데. 아, 밀가루가 없네, 씨. 여기 귀리 있다, 귀리. 근데 귀리는 나도 있는데. 썩기 일보 직전이네요. 이건 썼던 건가? 76% 쓰다가 버렸나 본데. 어, 내 게 더 새 거네. 이건 그냥 버려놓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불 피워서 소? 두 개? 나이스. 불 붙이고
아까 부셔놨던 거 잔뜩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좀 버려놓자. 두 개만 챙기고. 야, 여기 나무 많은 거 봐. 어? 저기 안에 뭐가 있는데요? 저게 뭐지? 그냥 저것도 그냥 쓰레기인가? 그냥 쓰레기인가 봐. 언제 다 구워져? 베개 옆에다가 고기 깔아놓지 마라, 더러워. 37분. 일단 고기를 빠르게 그러면은 다 굽고 2시간만 자자. 2시간 자면 멀쩡해지겠지. 왜 이게 무슨 소리니? 아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 사이 이것 좀 부숩시다. 1시간 반? 꽤 걸리네. 어우, 타기 일보 직전이었어. 고기 먹자. 냥냥, 옹냥냥. 맛있다. 물. 나 진짜 뭐 어디 하늘에 빵꾸 난 거 아니야? 나 무서워. 그 벤치도 부술 거 있고. 부술 거 참 많네. 와, 역대급인데, 날씨. 진짜 날씨 안 좋은 거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 점점 날씨가 안 좋아져. 그냥 밖에 있으면 죽어. 이게 뭐야? 아니 눈이 옆으로 내리잖아 얘들아. 아, 하늘이 이쪽 방향에 있나봐요. 지구가 좀 기운 듯? 이 날씨에 나가면 몇 도일까요? 나도 좀 궁금하다. 기온이 지금 실내는 2도거든? 밖에 나가볼게. 42도. 야, 미친 거 아니? 풍속이 영하 32도? 체감온도 영하 31도. 와,
와, 나 잠깐 나갔는데 체온이 벌써 이만큼 달았어. 와, 무섭다, 무서워. 진짜 투모로우냐? 야, 투모로우도 이거보단 따뜻하겠다. 투모로우 영화도 나온 지 이제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20년 전 영화인 것 같은데? 세월이 정말 정처 없이 흐르는구나. Might have to drop some gear. 다 했고, 이제 자자. 한 5시간 자고 일어나면 날씨도 조용하고 오로라도 떠있겠지. 물은 다 됐어? 오케이. 무게가 50kg네요? 나 왜 물이 위험함이 있지? 아, 나 물 안 끓는 거 그냥 챙겼나 보다. 이런 비용. 와, 숯 7개. 나이스. 아까 물 안 끓는 거 그냥 챙겼구나, 내가. 물 세정제 있어요. 아이, 바봉아. 그거는 나중에 위급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끓일 수 있잖아. 니값 오지네. 지금만 끓이면 바로 해결되는 것을. 물 끓이기 42분. 딱 44분. 미쳤다, 미쳤어 타이밍. 아니, 그리고 날씨가 뭐 영영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한 시간만 더 자볼까? 조용해진다.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로라는 안 뜨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오로라도 안 뜨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요리나 좀 해볼까? 내가 지금 요리를 뭘 할 수 있지? 손질한 웡. 만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밀가루가 없어서, 씨. 그럼 프라이팬 말고 냄비로 만들 수 있는 거. 응? 포리지 만들 수 있어. 오레이지. 귤이랑 그냥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끓인 거. 불 곧 꺼지겠다. 그냥 자자. 뭐야? 아니, 또 잠깐 전기가 흘렀는데? 에? 뭐야 도대체? 아니, 나 진짜 눕자마자 전기 흘렀어. 아니, 여기는 이제 그냥 밤 뭐 새벽 한 5시? 4-5시쯤 전기가 잠깐 흐르나 봐.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오로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날씨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 솔직히. 너무 무서웠지 뭐야. 그래서 오로라가 떠도 뭐, 야, 총알이나 만들러 갑시다. 날씨도 좋은데.
근데 그러려면 무게를 좀 비워야 돼요. 바깥에다가 고기를 좀 버리고 그래서 조금만 더 비워야 되는데 무엇을 버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딩디리딩딩딩 동드릉동동 댕댕댕댕댕. 수치 11개나 있다고? 안돼! 수치는 필요해! 버릴 수 없어. 내꺼야. 버릴 게 없는데? 보도가지? 이걸 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자. 앙냥냥. 여기다가 물을! 1리터 내려놓고 0.5리터 더 내려놓자. 됐다. 가자. 어우, 이동속도 빨라진 거 봐. 세상에. 좋아. 황도 챙겨가자. 화약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이따가 황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여긴 언제 와도 조용하군요. 총알을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나! 과거에 나 칭찬해! 이제 여기에서 총알을? 아, 화약. 화약도 두 통이나?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듭시다. 24발. 엘리앙 씨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이러면 총알이 부족하네? 나니? 총알이
총알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철판이 없어. 철판을 갖고 와야 해. 젠장. 일단 황가루 내려놓고. 하, 이런. 철판 챙겨오려면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아까 불 붙이는 곳에 나비 있지 않았냐고? 그게 어딘데? 아, 철판 말하는 거야? 아, 어, 철판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나도 봤어. 그니까 문제는 무겁다 이거지. 뭘 많이 버려야 돼. 어, 휴즈도 있네? 여기 왜 또 잠겨 있어? 여기 왜 안 땄어? 어! 버려. 망치 2kg짜리 여따가 버리자고? 내가 망치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건 도토리 요리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여기 파밍 자체를 안 했구나. 난 도토리 팬케이크를 꼭 먹고 말 것이야. 오! 제초제. 이걸로 화약 제조할 수 있어요. 판은 많이 있으니. 그러면 좀 만들고 갈까? 화약통 숯 두 개와 구루터기 제거제 황가루 30분. 이야, 빻아가지고 화약 만드는 소리 대박이다. 철판 갖고 오자. 우리 할 거 없어. 어, 오로라 뜰 때까지 우린 시간을 보내야 돼. 남는 게 시간이야. 철판 갖고 옵시다. 아,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어차피 다시 와야 될 곳이니까 좀 뭐 버릴 거 버리자. 기름부터 넣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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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이거? 아, 야 그냥 가. 아, 맨날 까먹. 왜 이래!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아! 아! 아, 추워! 영하 13도니야? 빼빼! 아, 좀. 그만. 그만 좀 해라. 아우, 야, 바람 안 닿는 곳에 있으면은 그래도 영하 3도네. 아. 왜, 이건 또 왜 파밍 안 했어? 파밍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게 되게 많네. 그 당시에 되게 풍족했나 보다, 내가. 그래서 그냥 계단 타고 내려가.
자, 여기서 뛰어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죽는다. 죽어. 죽어. 얼어 죽어. 죽어. 여기가 어디야? 어우 추워. 씨. 야 이 미친. 여기 어디야? 못 들어가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으다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으다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닫아. 여기 있다 철판.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오케이. 여기서 이거 하나 먹어주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가져가고. 올라가. 추워. 이제 이 짓을 다시 해야 돼, 얘들아. 아! 내가 다시는 여기에서 총알 만드나 봐라, 이 개쓰레기 게임. 동선 왜 이따위로 짜놨어, 진짜. 단단히 해. 가자. 야야 죽는다 죽어. 아, 얼어 죽는다. 저체온증 걸렸다. I'll die if I don't warm up soon. 저체온증은 아니고 저체온증 위험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요. 아, 이동속도 개빠르네. 얘도 어지간히 추운가봐. 아, 죽겠네. 아 여기 숯이 22개나 있는데요? 근데 이거 화력이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나무 좀만 더 캐자. 아 근데 여기 지금 숯이 없어서 이거 화력 못 올리지 않나? 아무리 땔감을 많이 넣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수치라고 그랬냐? 어 석탄이 필요한데. 그냥 이 일반 나무로는 불이 화력이 안 올라서. 나무를 잔뜩 넣어도 화력이 오를 수 있나? 한번 해보자. 배치돼서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 나무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화력이 한계점이 있었는데 몰라. 바뀌었을지도 몰라. 완료 추가. 더 이상 연료를 넣을 수 없습니다.
뭐야? 총알은 총알은 그냥 만들어지네? 응? 제작 돼? 어? 되네? 이거 왜 돼? 에? 뭐야? 그리고 갑자기 전기 들어옴. 이로써 확실해졌네요. 블리겐렛은 이 맵 특성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수정이 됐어. 매일 오로라가 잠깐이라도 뜨는 것 같아. 납은 끓는 점이 낮아서 그렇다고? 뭐가 됐든 어쨌든 작업은 성공했고 다행이네. 이제 화약통 가지고 라이플 탄약을 11발 1시간 들여서 만들어줍니다. 나이스. 밥 좀 먹을까? 그리고 지금 오로라가 거의 밤 되자마자 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가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통신기 수리는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신호만 찾으면 되는데. 근데 나 개 피곤해 지금. 살려주세요. 어떡하죠? 차라리 죽여줘. 카페? I need coffee. 아니야, 여기서 그냥 한 3시간 자자. 자고 3시간 정도 잔다고 뭐 오로라가 사라지겠어? 조용. 좋아, 조용해지지 않았고요. 자, 이 상태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 깔끔하게. 이런 때를 위해서 내가 커피를 끓여놨었더 이머리유. 근데 나 왜 이렇게 무거워? 나 뭐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들고 있니? 그러네. 하나만 챙기고. 아야 안 되겠다. 망치 지금 내려놓자 그냥. 아 근데 여기로 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가기 쉬운 곳 가서 내려놓자. 어? 아 이거 화약통도 들고 있네. 내가 화약통이 필요가 없는데. 또 버릴 거. 버릴 게 없어. 아니 이상하다. 왜 이렇게 버릴 게 없지? 총알을 버리자고? 미쳤어? 안 돼, 총알은. 그냥 총알도 들고 있다고? 내가? 아, 생총알을 들고 있구나. 아, 너희들이 버리라는 총알이 완성된 총알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미친 건 나였고. 오케이. 자, 탐색 가봅시다. 어, 뭐야, 이거. 신호 시계 잡히는데? 이거부터 찾아야 돼, 우린. 어, 걸어 내려가야 되나? 점프? 그냥 여기로 내려가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네, 이건 보급품이에요, 보급품. 꽤 가까운 곳에 있는데? 나왔다. 아니 이런 길 한복판에? 뭐가 있을까? 어, 따뜻한 옷 세트가 있네. 옷이 없었다면은 정말 일용할 도구들이었을 텐데 저희는 의미가 없긴 하죠. 아쉽지만 위로하고 이게 맵이 넓잖아, 블랙앤넷이. 그래서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일대에선 전혀 잡히질 않네요. 과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뭐야? 야, 잡힌다! 신호 잡힌다! 신호 잡힌다! 엄청 멀리 있어! 다리 건너 있어! 다리를 건너야 돼! 아이씨. 호수를 건너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아, 멀어. 아, 이게 피곤해가지고, 씨. 안 되겠다. 부지런히 걷자, 그냥. 걸어가기엔 너무 멀지 않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주변에 늑대가 안 나와서 운이 좋다고?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까? 알려줘? 왜 늑대가 없을까?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 기나긴 다리.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그러게, 전파탑 쪽인가 싶네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저기를 지금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못 가. 지금 이 상태로 못 가. 커피 한 50개 끓여 마셔야 겨우 올라갈걸?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전파탑 같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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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사라졌어. 오로라가 끝난 건 아닌데? 아니 오로라가 끝났으면 무전기가 꺼져야지. 이게 어떻게 된... 어? 오로라가 끝났나? 아 진짜 오로라가 끝나서 이게 지금 그냥 전원만 켜지는 거고 잡히질 않나 봐. 결국엔 시간이 없어서 놓쳐버렸군요. 이제 무전기도 곧 꺼지겠죠? 꺼졌다. 아! 아 근데 이 장소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음 오로라를 기다려야죠 뭐. 이 주변에 좀 볼록 튀어나온 곳 있나 한번 찾아봐. 여기 동굴인가 이게? 아, 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암벽이네. 일단 다리 건너에도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거든? 근무자들 휴식지? 거기에서 다음 밤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커피도 많이 끓여놓읍시다. 물도 모자라고. 할 거 많네. 도끼도 이번에 좀 많이 썼으니까 갈고. 바빠지겠구만. 블랙님 안 피곤하세요? 아 저 오늘 24시간 방송 걸려가지고 피곤하든 말든 해야 돼요. 피곤하면 그냥 방송 켜놓고 자면 되지. 으아 어둡다. 정확히 말하면 걸린 건 아니고 장작분들이 24시간 뽑으려고 돈을 많이 불태워서 그거 죄송해가지고 그냥 제가 방송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둡군요. 자, 여기에서 다음 밤까지 버틸 건데 일단은 다 부셔. 이런 옷장은 못 부수나? 다 부셔서 장작을 만들자. 어? 아직 밤이구나. 그냥 잠을 자 일단. 침대 어딨니? 더듬더듬. 이건 의자고. 어? 침대다. 자자.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 먹을 게 없네 또. 먹을 거 구하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자, 물 끓입시다. 아, 테이블 부수고. 의자 부수고. 옷 좀 수선 좀 할까? 수선할 게 없네. 이것도 다 내려놓자. 그건 왜 그래? 왜 그래? 나 괜찮아 임마. 별일 없어. 진정해. 됐고, 불 붙입시다. 여기도 수치 있네요. 아, 내가 지금 숯이 너무 많이 있구나. 옷장 아래 서랍에 바느질 키트 있다고? 아, 지금 바느질 키트 새 거야. 그래서 딴 거 안 먹고 있어. Turned out pretty well. 자, 물 끓이자, 물. 물 끓이는 동안 나가서 사냥을 좀 갔다 오죠. 이야! 이것도 부술 수 있네? 목표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고? 아까 우리가 무전기 들었었잖아요. 오로라가 떴을 때에만 무전기가 켜지는데 이걸로 신호를 잡아서 숨겨져 있는 벙커를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니 야, 이것도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들고 다닌다, 야. 아, 나 이게. 아, 그리고 총알도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좀 쓰자. 총알 다 빼버리고. 다 내려놓고. 좋아요.
리볼버도 총알 다 빼고 됐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도끼를 좀 갑시다. 8분 뒤에 끌네요? 야, 5분 만에 갈 수 있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군. 한 번 더. 한 번 더 끓여주고 계속 수선합시다. 와, 하늘이 누래. 근데 기온 자체는 그렇게 심하진 낮진 않네요. 낮네요.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더 낮아지고 있네요.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영하 23도. 따뜻하다.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평생 있자. 내 주제에 무슨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여기 작업대는 없지. 화살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생존 며칠 차예요? 한 150일? 156일. I'm gonna have to leave something behind. 다 끓었네. 자, 이제 커피. 커피 만들자.
어? 야 이거 뭐 며칠 지났다고 썩기 일보 직전이냐? 아 이거 좀 부지런히 먹어야겠는데요? 아 근데 썩어도 먹을 수 있지. 내사 넣어 썩을 때까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니 벌써 방송 7시간 43분째야?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시간 너무 잘 가는데 우리? 뭐지? 야 24시간 방송 생각보다 쉬울지도? 어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는데. 앙앙앙앙 맛있네. 이건 뭐냐? 꺼져. 잘 만큼 자주고 한밤중에 깰 거거든? 오로라 안 떴냐? 으따 조용하구먼. 아 배고파. 그냥 이거 먹을까? 아 너무 아까운데. 기껏 만든 건데. 아니 그리고 미식가용 사슴고기 파이에서 왜 상하니까 대충 만든으로 바뀌냐 이거? 속상하네. 식용유 벌컥벌컥 마셔볼까? 바로 위염으로 쓰러지겠지? 위궤양 막 이런 거. 근데 왜 기름만 먹으면은 위궤양 같은 게 걸릴까? 다른 뭐 고기 이런 거에도 기름 잔뜩 들어있잖아. 식용유만 마시면은 소화를 못 시키고 막 위에 빵꾸 뚫리거든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 분해를 못해서? 그냥 기름인데? 아, 위벽을 감싸는 점액이 지용성이야. 그래서 기름을 계속 먹으면은 이제 그 소화액이 그냥 위를 녹여버리는 거구나. 오, 그렇군요. 오, 지식이 늘었다. 그래서 인간이 생리적으로 느끼한 거를 거부하는 게 생존에 치명적이라서 그렇대요. 오. 너무 기름지면 위벽이 까이니까. 그렇구만. 하나도 모르겠다고?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넌 그냥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지 임마. 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귀에 때려 넣어. 뭐가 궁금해? 내가 설명해줄게.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은 얘기를 해봐. 내가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아 근데 오늘 오로라 안 뜨나? 지용성이 뭐예요? 수용성, 지용성.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이 수용성이에요. 물에다가 넣고 휘휘 저으면은 그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냥 물에 완전히 녹아서 그렇잖아. 자, 지용성. 기름에 녹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진짜 그냥 기름이 지용성이죠. 기름이랑 물이랑 섞으면 안 섞이잖아요. 근데 기름으로 섞으면은 섞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지? 알코올도 일종의 지용성 아닌가? 그래. 화장품. 화장품 같은 거 얼굴에 막 화장한 다음에 물로 벅벅 씻어도 잘 안 씻기잖아. 그래서 그 오일 같은 걸로 화장을 벗겨내거든요. 그게 화장의 지용성이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물이랑 안 친한 것들, 물에 안 섞이는 것들은 반대로 그냥 지용성이라고 보면 돼. 야, 그니까 멍 때려보자. 지지직 소리 들림. 켜졌다. 나가. 잡힌다. 나가. Let's go. 거리가 좀 먼데? 아, 진짜 언덕 위인가? 위쪽 아니면은 그 언덕 바로 아래쪽 둘 중 하나야. 물 좀 마시고. 좀 가까워졌어요? 아, 언덕 위 같은데? 아이 백방 위다. 야,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저 전파탑 말고 주변에 초소 있는데 그 초소 주변에 밧줄 있어요. 밧줄 아까 오면서도 내가 슬쩍 봤거든.
아, 근데 시간이 하나씩. 커피 하나 마시고 이따가 밧줄 발견하면 바로 파이 먹고 불끈불끈 힘내서 올라가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낮에 언덕 올라가 있을걸. 그러면 내려가는 건 더 빠르잖아.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래, 만약에 놓치면 위쪽 초소에서 자고 있으면 되지. 그래봤자 하루야. 여기 주변에 밧줄이 있을 텐데 잘 안 보여. 잘 찾아봐야 돼. 저기 있다. 보이지? 밧줄 안 보인다고? 가까이서 보여줄게. 저 있잖아, 저기. 오케이, 먹어. 올라갈 수 있겠지? 무게 제한 48kg. 군장 46kg짜리 배낭을 메고 올라간다. 잠시만요, 다시 내려가요. 하, 명상의 시간. 스태미나 채워야 돼. 살짝만 시간 보내자. 됐냐? 됐어, 올라가. 어우, 야, 이거. 얼굴 터지겠네. 이 언덕을 넘어서야 되네. 이게 무슨 소리니? 아, 자, 지랄하지 마세요. 저 갈 길 바빠요. 아, 쫓아오지 마. 아이씨. 아, 아파. 낡은 총알이어서 발사가 안 됐어. 얘네 포기 안 했을 텐데.
야, 생각보다 더 멀리 있는데? 아, 나 너무 무거워. 어, 뭐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시간이 없는데? 아, 이 언덕, 아이씨. 이 지나쳐 가야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여기에서 쉽시다. 길이 너무 어둡고 어딘지를 모르겠어.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다닙시다. 요즘 길이 다 막혀있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는 작동을 안 하네? 야, 여기 무섭다. 아이, 되게 시끄럽네. 잠이나 자자? 어, 뭐야, 여기 침대가 없네? 야, 뭔 초소가 있다고야? 왜 잠잘 수 있는 곳이 없어? 이런 쓰레기. 침대 내구도가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서 자지 말고 아까 코앞에 자동차 있었잖아요? 자동차에서도 잠을 잘 수는 있거든요? 앉아서 거기서 잡시다. 대신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지면은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예, 어케 넘어가노. 이렇게 넘어가지네. 자자. 아, 진짜 먹을 게 없다 이제.
아까 그 늑대 자식들 잡아먹었어야 됐는데. 멀쩡. 가볼까? 늑대도 만나면 좀 뜯어 먹어야겠다.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 나오겠죠. 걱정하지 마라. 저쪽에 초소 보인다, 초소. 나뭇가지도 좀 춥고. 지금 몸 상태는 굉장히 좋으니까. 아, 그 총알 좀 미리 빼놓자. 또 안 좋은 총알. 아니, 좋은 총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늑대가 전혀 안 보이고, 아, 불필요할 때 늑대 나타나서 내 살점 조금씩 좀 뜯어 맛보고 그냥 간다니까. 게임이 아주 그냥 아주 못했어요. 얘들아, 나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언덕 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거든? 언덕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봐봐. 못 올라가나?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올라갈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힘내. 아이씨, 왜 못 올라가. 올라왔다. 으악, 미끄러진다. 됐다. 저 봐봐. 어? 여기 안 가져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요. 이거 봐봐, 지금 언덕이 끝났잖아. 그지? 언덕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건너편이야. 언덕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허허벌판 중 한 곳인 것 같아. 야, 이 수치 너무 많다. 이쪽 어딘가인 것 같아요. 내 무게가 다 어디 있나 했더니 수치 33개였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내려가서 돌아서 가자고. 응? 얘는 맛 좋은 고기가 있어요. 너 왜 못 먹냐? 아, 됐다.
심지어 방금 죽었네? 2km만 떼가자. 상당히 멀리 돌아가야 돼요, 지금. 초소에 잠깐 들러서 고기를 구워가자. 어? 여기도 늑대가 죽어있네? 얘네 둘 다 출혈로 죽었구나? 정막한 감시대. 아유, 높이도 있다. 그래서 지도 한번 그렸었나? 응, 그렸었네. 그래도 날씨가 이래? 왜 또? 야, 어디가 있고요? 여기가 있구나. 오, 예스, 베이비! 메가라!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 이거 여기다 걸 수 있나? 안 걸어지네. 두 개. 어? 나무가 없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못 부수냐? 못 부순다. 내려가자. 하나 진짜. 아, 일단 여기다 고기를 내려놓고. 너무 무거우니까. 밀가루로 요리 좀 해먹자. 나무 나무. 나무야 어디니? 세상 천지에 널려있는 게 나무인데 이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게 참 슬프구나. 아니,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기요, 아니 이 허허벌판에 나무가 없어요. 나뭇가지라도 줍자. 아니 진짜 진짜 들판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여기 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이것도 부수고 가자. It's getting dark out here. Time to look for shelter. 아, 또 그새 밤.
씨. 야.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어 든든함까지 사라졌네. 아! 이걸로 급한 거라도 일단 채우고. 야, 야, 아 나 이거 쳐서 못 찾음 나 죽어. 여기가 어디야? 나뭇가지가 왜 이렇게 많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언덕져서? 얘들아 나 무서워. 눈 대피소 만들 수 있는 천 없냐고? 없어. 나 천 다 어디다 갖다 버림? 천 다섯 개는 반드시 들고 있었어야 하거늘. 아. 이건 뭔데 울타리가 있어? 뭐임? 뭐임?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직 날씨가 나쁘진 않아서. 야 초소다 초소다 발견했다. 아 너무 무서웠어. 아우 야 나무 몇 개 팼다고 갑자기 막 안개가 껴버리냐. 큰 위기를 넘겼다. 아 무서워. 자 언제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니까 진짜 너무 무섭다. That's done. 아 여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고기를 하나씩밖에 못 구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뭐 한 시간 자고 일어날까? 고기는 열심히 먹어줍시다. 그래, 든든함이 사라져가지고 나 지금 뭐 밧줄을 못하는데? 여기서 3일 동안 버팅기면 되나? 야 진짜 망치 여기다 버리고 갈까? 이 2kg를 계속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 도토리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지? 안 먹을래. 나 안 먹을래. 늑대고기에 소금 시즈닝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나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소금 하나 뿌려놓으면 참 맛있어질 텐데 왜 이걸 못하지? 이 시간 또 자고. 소금은 뭐 했어요? 내가 보여줄게 이제. 로즈 파이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네. 소금 어디에다 넣을 수 있냐? 여기에는 안 되는구나. 소금 도대체 어디에 쓰여? 아니 있었는데? 방금 어디 보였다고? 소금 팬케이크 만들 수 있다. 밀가루 있어서 일단 이거 만들자. 아 국 끓일 때 그러네. 여기 소금 표시가 있었네. 나 빨간색 쪽만 보고 있었어. 국물 만들 때 소금이 필요하네요. 그 외엔 소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소금도 여기다 놓고 가자 그냥. 소금도 딱히 막 엄청 필요한 건 아니네. 프레퍼스 파이. 크래퍼스 파이 만들 때에도 필요하네.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재료가 쉽네? 근데 만들 수 있네? 아, 나 망치 들고 다닐까? 벌써 다 만들었어? 빨리 만들어진다. 로제이 파이도 만들까? 팬케이크 하나 더 만들자. 아, 6분 만에 만들어지는구나. 진짜 빨리 만들어지네. 고기 많이 남았는데. 왜 안 올려줘? 전기 또 들어왔어. 어떡하지? 이제 버리고 가자. 여기에다가 내려놓고 그냥 고기도 내려놓고 이것만 다 요리시키고 가자. 망치는 일단 여기다가 두고 가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밧줄을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밧줄이 없어도 내려갈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일단 가자. 소금도 내려놔야겠다 여기다가.
물이 얼마 없네. 진짜 짐이 너무 많긴 하다. 내가 좀 갈 수 있나 좀 보고. 휴즈랑 전선은? 퓨즈랑 전선? 아 이제 퓨즈랑 전선 필요 없나? 다 고쳐가지고? 그럼 퓨즈랑 전선은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가자. 1kg나 차지하네 이거.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 아 여기가 여기구나. 어? 여기로는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조졌다. 부지런히 걷자. 그래다 기온이 왜 이러니? 기온 영하 31도. 너무 추운데?
이 밧줄 회수해서 파이 먹어도 못 내려가요. 너무 무거워요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아 오늘도 못 가겠다 야. 그냥 자자. 안 되겠다. 무전기를 왜 봐 지금 못 내려갔는데. 지금 무전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언덕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질 못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하나 씨 물도 다 마셨네. 물 좀 끓여가자. 아 뭐 되는 게 없어. 물 마실게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차피 우리 오늘 시간 많아. 그지? 밥도 먹고 밧줄을 들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좀 무거운 건데. 내가 지금 계속 안전을 생각해서 그래.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정말 많이 위험해지는 게 덜렁다크라서 하나하나 천천히 하려고 해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억으론 전파탑에도 밧줄을 묶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 저기 한번 가보려고. 지금 밧줄 들고 어기적어기적 가는 중. 내 기억이 잘못됐다면 밧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묶으러 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밧줄이 없으면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완전 다른 곳으로 돌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높은 언덕에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반대로 마찬가지로 저 아래쪽 평지의 블릭인렛 맵에서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밧줄 타기밖에 없고. 모모도라 이러고 있네. 죽을래? 왜 나 닮아가? 여기에 돌이 있을까요? 없네. 야, 이 돌부리 같이 생긴 돌이 밧줄을 묶을 수 있는 돌이 아니었네. 아, 난 이 돌이 그 밧줄 묶을 수 있는 돌인 줄 알았어. 우엉했다. 맛있겠다. 자, 밧줄 묶으러 다시 갑시다. 신시오. 아니, 밧줄을 묶을 수 있는 데가 저기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그래? 지금 이 흐르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든든한 버프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든든함이 생기면 바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 진짜 노가다다 이거. 날씨는 또 왜 이리 좋대. 아까 헤매다가 든든함 풀린 게 진짜 좀 컸어. 너무 멍 때렸다. 밧줄 원 상태 해놓고 갔는데 근처에서 밧줄 필요하면 엇갈 듯하네. 그냥 모니터 부수고 덜렁다크 접어야지 그러면. 나뭇가지 챙기세요. 나 나뭇가지 없어? 있어. 여기서 떨어질까? 너무 무섭다.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한밤중에 일어나겠군요. 무게를 조금만 더 줄이면 파이 하나만 먹고 내려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망치도 버려놔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물도 좀 마시고. 어, 바로 오로라 떴다. 오로라 진짜 자주 뜬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이 하나 딱 먹으면 딱 맞아. 그럼 바로 탈 수 있어. 오케이, 오로라 떴죠? 다시 내려가자. 내려갈 수 있어. 자, 멀 정도를 최대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뛰겠습니다. 방금 장작이 화장실은 어떻게 갈까? 호호 이러니까 나 갑자기 쉬마렴. 쉬마려 죽겠네. 자, 하나 먹어주고 무게를 다 올려주면. 아니 미친? 0.5kg 부족하네? 그러면은 우엉을 버릴까? 이거 하나 버리자. 됐다. 나뭇가지 하나 버렸어. 내려가! 이 지긋지긋한 언덕에서 빨리 벗어나. 아, 오늘 한밤중이어서 좀 춥네요. 괜찮겠지? 자, 이제 이 언덕을 지나쳐서 반대편, 언덕의 오른쪽 편으로 가야 돼. 이것도 반응이 좀 있네? 근데 지금 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벙커를 찾아야 돼요. 벙커. 그냥 갔으면 난 죽었다. 아니, 아, 겁나 돌아가야 되네. 개빡치게. 아니 길이 다 왜 이래? 이 사이에
이 언덕을 몰래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건방진 부시들이 길을 막고 있네? 꺼져라 이것들아. 숨겨진 산길. 좋아, 느낌이 좋아. 자, 언덕의 오른편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찾으면 돼요. 보자고요. 소리부터가 다른데? 이쪽이 아닌가 봐. 저거다! 보여? 볼록 튀어나온 곳 보이냐고! 여기로 내려가자. 옷이 찢어졌다고 어디가. 그래도 많이 안 찢어졌는데 이 바지가 좀 찢어졌네요.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이거 무전기를 안 꺼내놓... 어? 무전기를 안 꺼내도 뒤질 수 있네. 오케이, 자 보자. 드디어 두 번째 특수 벙커 찾았습니다. 아하, 들어가자. 벙커 알파 수색? 블리길렛에서 신호를 조사하십시오. 벙커 알파 수색. 아, 우리가 처음에 봤던 벙커는 베타였고. 그렇군요. 여기 마침 손전등이 있네요. 호. 그래도 한번 봤던 곳이라 막 엄청 놀랍고 그러진 않네.
독서 벙커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구만. 햄 통조림. 보관된 물. 물이 얼마 안 남았었네요. 옥수수 통조림. 물이 있네. 가져가자. 오, 야, 되게 넓다. 어? 여기 변기물은 왜 또 깨끗해? 저번에 더러웠던 거는 내가 착각이었나? 어? 진통제다. 나이스. 우와. 일단 여기부터 보자. 보안실장 일지. The mine is a real shithole. If my job is to shepherd the men, then their job is to keep the roof from landing on all of us. But this week we found a decent chamber to start building Rüdiger's gadget. Teams 1 and 2 are with the program, but on shaky ground. Team 3 is getting volatile again. And while it's unclear what they have planned, I've called for additional security to fly in immediately. The medical officer has been conducting alignment interviews and has made some troubling observations. I'm still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both for the men as well as project viability. My hope is that the crew can keep their shit together long enough to finish phase one, and we can get out of this godforsaken place. It's starting to get to me. 야, 이거 스토리 모드 해봐야겠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알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제한적인 정보로 파악을 해야 돼. 이거 천 찢어서 가져갈까? 나중에 벙커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다시 스토리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뭐 되게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퓨즈랑 전선도 많이 보이고. 와, 여기 칠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게 뭔가 그 지구의 기상 이상 현상? 기후 변화를 뭔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면담 녹취록이 있네. 또 보자. Session 5, Project Medical Officer interviewing Patient 7. Let's visit the second instance again. First occurrence. What do you remember? The sun was out, but it was cold at the river's edge. There was a group of us that day. Lots of laughing, yelling. Some were in our heads. No one was getting in the water. I guess I liked being first. I didn't even jump, just slipped in quietly away from everybody. The water was clear, but bitter cold. I thought the bottom was closer. My head went under right away. God, I was a lousy swimmer. No one noticed me struggling in the deep pool. Carry on from where you were last session. Find the ending sequence. What do you see? My hand reaching for a flat gray stone at the water's edge. I grabbed it. I pulled my head out of the freezing water. A breath. The sun shining through the trees.
above us. Was the sun out? I thought... the rain. No. That wasn't it. Keep hold of that image. It's okay if it fades a little. Breathe. Try going again. Second instance. 이게 무슨 면담이야? 난 이해를 못하겠네. 뭘까? 저 남자가 약간 뭐 이상한 예지몽 같은 걸 꾼 건가? 그걸 분석하는 거고? 일단 여기도 다 봤네요. 그죠? 먹을 거나 좀 가져가자. 여기도 뭐가 있네? 아, 그냥 컵이구나. 오케이, 이번에도 뭐 이렇다 할 만한 초중요 아이템은 얻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스토리 파악하는 거 있네. 아직도 밤이야? 다시 들어가.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여기 침대가 있네요. 어디 보자. 옥수수가 잔뜩 들어있는 통조림이라니 상상만 해도 맛있겠구만. 진짜 막 이런 곳에서 통조림 싹 따가지고 수저로 막 이렇게 퍼먹으면 엄청 행복하지 않을까? 야, 나뭇가지가 왜 이렇게 많니? 이것도 칼로리가 꽤 나가네. 꽤 무겁네. 피곤해 한다. 자자. 자고 일어나서. 딱 좋아. 나가볼까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제 덜렁다크가 점차 끝나갑니다. 지금 이 뒤에 고요한 강 협곡까지 신호를 조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목표가 없어진다 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아마 덜렁다크 시리즈를 2부는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는 꽤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고 이제 이런 새로운 장소들의 새로운 스토리를 얻는 거 이외에는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경험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맵도 다 둘러봤고. 신맵도 다 봤어요, 우리. 맵 한번 볼까요? 새로운 곳인 고요한 강 협곡 블랙록 생긴 거 다 봤고. 그렇죠. 이제 고요한 강 협곡으로 다시 가야겠죠? 저기가 신규 지역이어서 좀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블랙 인렛 또 다 봤고, 요렇게 올라가서 새로운 신호를 조사해봅시다. 근데 우리 방독면 못 보지 않았어요? 어? 그러게? 새로운 장소가 더 생겼다고 했었나? 그게 어딜까? 일단 지금 미니맵엔 안 보이는데? 그치.
어딘지 모르겠다. 오염된 구역이 어딜까? 일단 고양강 협곡까지 가서 생각하자.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3부는 스토리 모드 가자고? 내가 예전에 스토리 모드 플레이 했었던 기억으로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긴 또 동굴이네? 새로운 지역 동굴. 총기 제작 17습소. 어? 진통제 나이스. 지금 책 읽을 수 있나, 우리가? 이걸 연구하기에는 기술이 이미 높습니다. 내려놓고. 예전부터 계속 누차 했던 얘기긴 한데 덜렁다크는 원래 생존 게임으로 나온 게임이란 말이야? 스토리 모드는 나중에 생긴 거고. 그래서 스토리 모드 쪽은 좀 많이 그... 좀 부족해요. 어, 재밌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제작진들의 새로운 도전? 생존 모드가 훨씬 잘 돼 있어. 게임 쪽으로는. 여기가 어디인겨? 여기가 어디니? 나 무서워. 안 깨지겠지? 바로 깨져버리기. 아, 어떡해. 아, 나 어떻게 돌아가. 아, 망했어. 아니 또 슬그머니 안개 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멀리 있는 배경들이 점점 흐릿해지는 건 내 착각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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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동굴에 있으니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지도부터 빨리 그리자. 오, 여기 벙커도 표시가 있네. 그래도 뭐 시야가 좀 제한된다는 거 외에 날씨가 춥다거나 뭐 늑대들이 날 뛰어다닌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시야가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네. 돌아다녀 보자. 길 따라 또 쭉쭉 가다 보면 언젠간 도착하겠지.
야! 이런 곳은 안 깨지던가? 어, 여긴 안 깨지네. 다행이다. 저기도 동굴이 있네. 왜 또 늑대가 죽어있니? 블리긴렛 지역 나가기? 여기가 어느 동굴이지? 왔던 적이 있는 동굴인데? 잠깐만, 여기서 지도가 지금 그려지나? 어? 그려지네? 오, 여기 동굴이 하나 또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길 통해서 왔었다고? 저번에? 기억이 안 나. 뭐 그럼 오히려 잘 됐지. 여길 통해서 온 게 맞다면 그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여기가 어디고? 아니 왜 여기 동구멍이 있냐? 아저씨야, 맵을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휴, 내려가자. 맵을 외울 수가 없어. 침대도 있네. 산 좀 자고 갈까? 이제 든든함 생길 때 되지 않았어요? 주인공님? 사람이 말이야, 어? 좀 평소에도 든든함이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지. 언제나 항상 그렇게 목말라 하면, 맨날 부족함을 느끼고 목말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에? 주인공님 제 말 듣고 있어요? 느끼라고! 든든함! 여기가 어디야? 아! 아, 오케이. 아, 여기로 빠지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리는 여기로 가면 돼요. 습지 산등성이 위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블랙넷에서 이렇게 빠졌고, 마운틴타운, 고요한강 협곡. 허,
너무 가기 싫다. 하, 가볼까? 팬케이크 하나 먹어주고. 맛있다. 옥수수 통조림도 하나 먹자. 캔 내려놓고 까마귀 깃털이 지금 몇 개 있지? 6개. 까마귀 깃털 좀 많이 주셔야겠다. 야, 되게 오래간만에 늑대 보는 것 같네. 자기 늑대 있다야. 늑대야. 늑대야 반가워. 총을 꺼내며. 늑대야. 아! 와, 어떻게 살았냐? 나 왜 멀쩡하지? 내 다리, 아기 다리, 고기 다리 튼튼대스네. 늑대야 안녕. 근데 얘는 화살이 더 낫지 않나? 핸드샷? 나이스. 고기 안 가져가요? 고기를 왜 가져가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내 먹을 거 다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괜찮아. 고기 굽기 귀찮아. 건너도 되겠지? 괜찮네. 쟤 뭐해? 어, 저기 부서지는 곳이어서 얘 못 오나 보다. 근데 다시 오네? 띵. 브라자스. 애들 다 왜 이래? 여기 다 전투민족이야. 야, 너 왜 이렇게 돌아서 오냐? 무섭게. 빙판 깨지는 거는 가방 무게랑 상관이 없나요?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깨지는 곳에 갔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아, 왜 또 날씨 왜 이럼? 오늘은 기차에서 야영하자. 야영, 야영.
어? 얘들아, 여기 누가 봐도 건너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이 길이 이상한데? 아,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네. 다행히도. 어,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였네? 오랜만이야, 이 장소. 잘 있었니, 이 장소? 부싯돌 많은 거 보소. 라임 죽였소. 아, 침대도 이제 슬슬 수선해야 되지 않겠소? 살짝 무서운디. 일단 지금 바로 자면 한밤중에 깰 것 같으니 여기에서 할 것 좀 합시다. 넌 이거 왜 들고 있니? 버려. 손전등 짱 무거워. 손전등이 무슨 1kg야, 말도 안 되네. 아닌가? 원래 손전등 한 1kg 하냐? 아니, 근데 우리 요즘에 손전등이라는 거를 써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들? 난 없는 것 같은데? 손전등을 쓰느니 핸드폰에 플래시를 쓰지. 그지? Feels like night is coming. 나 어렸을 때는 가끔씩 이제 정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런 때에는 손전등을 썼었거든? 진짜 옛 추억이다. 막 촛불 같은 것도 켜보고 그랬었는데 집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은 뭐 애초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전이 잘 안 일어나기도 하고. 와, 이거 진통제 썩었네. 하지만 맛있죠? 야, 물 거의 다 마셨다. 물 좀 만들자. 나무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무를 좀 캐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Something's making me feel tired. 저 다섯 개? 그래도 혹시 몰라 저희 집에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야, 그거 잘 켜지나 배터리 확인도 해야 돼. 진짜 비상용이면은 그거 껐다 켰다 가끔 안 해주면은 배터리 그 액이 새 가지고 녹슬거든요. 껐다 켰다 해봐. 꾸준히 확인한다고. 아주 훌륭해. 근데 나 이거 불 왜 붙인 거야? 아, 물 만들기로 했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든든함이 새겨져 있을 것이. 난 그렇게 믿어. 햄 통조림도 먹자. 햄 겁나 짜. 수분 먹는 거 보소. 짜라짜라짜짜짜 겁나 짜. 짜라짜라짜짜짜 겁나 짜. 나 지금 많이 피곤한가 봐.
야,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네. 아유, 불 붙이는 시간이 좀 아까운데 물 더 만들자. 그걸 왜 마셔 이 빡. 뭐야? 아, 컨트롤 실수로 마셨어. 아, 근데 똥물이 아니었네.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든든아, 범죄 생겨. 든든아. 든든함 주세요. 이제 이것도 버릴까? 어, 로지 뭐 잘 안 쓸 것 같아. 진통제도 얻었겠다. 통제 진통제. 이것도 썩은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가 썩을 수가 있어. 내가 뭐 얼마나 들고 다녔다고. 어? 어떻게 그렇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거 고소해야 돼. 이거 제작. 어? 어, 재밌겠다. 잡자. 온다. 오이. 나이스. 찾았다. 안 움직여줘. 살려줘. 와우. 곰 가죽이랑 내장도 일단은 채취를 해두는 게 좋겠지? 1시간 31분? 좀 걸리네. 고기를 여기까지 옮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던져놓고. 고기는 뭐 알아서 잘 먹는 걸로. 사랑한다. 소확할 것이 없습니다. 명복을 빌어주마. 야, 고기 한두 개만 구워갈까? 나 또 슬슬 밥 먹을 게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밀가루 많잖아. 밀가루로 해먹지 뭐. 팬케이크 만들어 먹으면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솔직히 고기로만으로도 배 계속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재료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무거운 거? 요리를 해 먹어야지. 맨날 고기만 구워 먹고. 무슨 낙이야? 맛대 가렵는 거. 진짜 이 정도면은 작정하고 옷 다 벗고 들판에 서 있지 않는 이상 안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야. 아까도 솔직히 죽을 뻔했어. 자연은 진짜 언제 날 조지려고 진짜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맘만 먹고 저 조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저 죽거든요. 순식간에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맛에 덜렁다크 하는 거지. 이제 무스는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게? 내가 운이 없는 건지 무스가 젠이 안 되는 건지 무스가 젠이 안 되는 곳만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무스는 이제 잡을 일이 없으니까. 덜렁다크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생방으로 처음 봐요. 어서와요. 반가워요. 야야영. 뱃속을 좀 더 채워넣자. 오 쉣, 먹을 게 없어. 당장 요리한다. 팬케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잠깐만 요리해도 요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팬케이크 요리할 시간 8분. 아니 왜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5분 뒤에 준비. 6분 남음. 빨리! 됐어! 먹으면서 가자. 아니 분명히 팬케이크 3개 있었는데 왜 한 번 먹으면 끝나요? 쓰레기 똥개미네. 그 3개를 한꺼번에 쳐먹은 거구나. 이런 젠장. 팬케이크는 만들기 쉬운 만큼 칼로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주는 편은 아니네. 어, 고기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다 옆으로 오지? 고기 2. 고기 좀만 뜯어갈까? 아니 화면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흔드는 거야? 토할 것. 같... VR 끼고 게임하면 이런 느낌인가?
야,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든든함 안 생기면 진행을 못해. 저기에 밧줄이 있는데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엄청 돌아가야 되고. 어떡하지? 생방송 처음 오신 우리 착한 창작꾼들 어서와요. 앞으로도 잘 지내보아요. 밧줄이 어디 있나? 왜 뼈가 있냐? 사람 뼈가 있네? 앉아있으면은 바람은 막을 수 있네. 든든함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선 불 못 피우잖아. 고기를 어디서 굽지? 3일이 이렇게 길었나? 동굴이 근처에 없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우와, 엄청 밝네. 얘가 아니라 조금 더 오른쪽이구나. 야, 저기 동굴 비스무리한 저 뭐라고 해? 동굴 비스무리한 작은 동굴이 있어. 저기 있자. 어? 밧줄이 보이네? 자, 이제 든든함 생길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빨리 제사 올려. 든든함아, 어서 와라. 든든함아. 든든든든. 든든든든.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고기 버려. 고기 버리고 숯 버려. 숯 너무 무거워. 그리고 이걸 하나 먹어주면 가능가능 쌉가능 빨리 올라가요.
좀 있으면 밤이니까 그냥 동굴 가서 쉬자. 아마 진짜 이번에 자고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Feels like something is sapping my energy. 우리가 새벽 중에 든든함이 풀렸으니 자고 일어나면 할 거야. 근데 나 뭐 버리고 왔어? 왜 이렇게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지? 염자 위험 원 염자 위험 어 생겼다. 됐다. I could use a drink. 아이 기지개 펴다가 어깨 관절 쪽에서 우득 소리가 나가지고. 아이 지금 너무 한밤중인데 좀 이따가 나가자. 어, 여기서 요리해 먹자. 이 동굴에 불 붙일 게 있으려나? 아 이제 더 이상 장작이 없는데 일단은 요리를 해 먹읍시다. 우리는 많다고? 너넬 태울 순 없잖아. 저 혹시 지금 타는 소리냐? 타는 소리야? 32분 뒤에 타네. 우리가 다 된 소리였군. 됐어? 썩었군. 썩었어. 썩었어. 팬케이크도 먹어주고. 스트레칭 썼다고?
점점 다 죽어. 아침 되면 출발하자. 아 왜 이래? 아이씨 때로 진짜. 아유 내 인생 뭐 할라 그러면 날씨가 쓰레기고 뭐 할라 그러면 피곤해 죽고 뭐 할라 그러면 무거워 죽고 뭐 어떻게 살으라고. 그냥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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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져. 야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나보고 계속 뒤지라는데 그럼 뒤져야지. 이 동굴 통과하면 어디로 나와요? 저기 옆 동네요. 여기요. 여기로 들어가서 원래 여기로 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 숏컷 만들었잖아요. 밧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리로 온 거예요. 이 동굴이 여기 지금 맵의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희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밧줄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가야 돼서. 얘들아 근데 덜렁다크 시리즈 끝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마. 덜렁다크가 끝나야 새로운 장기 콘텐츠를 찍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범바스터 같은거 지금 그거 시작을 못하고 있는게 덜렁다크 때문이거든. 뭐 완전 새롭게 추가된 가장 최신 맵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가질 못했는데 지도에 표시된 곳은 다 갔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추가됐는지도 몰라. 추가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때 하던 벙커 찾기 아직도 하고 있냐고요? 네, 이제 마지막 벙커 찾으러 가요. 이제 괜찮아졌겠지? 어, 좀 보인다. 얼른 가자. 야 든든함 생기니까 이동속도 짱 빨라. 너무 좋아.
솔직히 이 지역은 이제 그만 좀 오고 싶다. 맨날 왔던 데 또 오고 왔던 데 또 오고. 아주 이 지역에 있는 풀이 풀 하나하나 개수까지 다 외울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가? 어쨌든 그만큼 자주 온다는 듯. 여기도 동굴이 있냐고요? 글쎄요, 주변 일대는 모르겠네.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여기에서 들어왔나, 이렇게? 맞네. 어서와용. 어? 무스무스? 저 어디가? 어? 어? 빨리. 아니 근데 불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나? 리볼버로 계속 때리면 쟤 못 오잖아. 아 몰랑. 아 빗나갔어. 도망가네. 아, fuck! 오, 쟤 왜 안 죽냐? 와, 진짜 단단하다. 발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뭐 어쩔 건데? 엉덩이. 야 위험해 위험해. 와씨, 나 박는 줄 알았네. 아, 야! 와, 총알, 이거. 불발 미쳤네. 어디가. 와, 쟤 일부러 내 시야 안 보이게 막 언덕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는 거 보소.
멋대로 날뛰네. 아, 근데 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어그로 지금 도망가는 거 풀렸다. 나중에 언제 내 갈비뼈가 아작날지 몰라. 이제 아마 개피일 거야. 마지막으로 편하게 보내주자. 잘 가렴. 무스의 고기도 아주 맛이 좋고 가죽 필요하죠. 아유, 가죽이 엄청 무겁네. 5kg네. 말리려면 동굴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말려줄 생각입니다. 야, 근데 우리 이거 파이 진짜 요긴하게 잘 쓴다. 엉망이 된 사슴고기 파이 진짜 이거 계속 만들어 먹어야겠는데? 무게 증가가 진짜 개사기야 이거. 루프 말고는 동굴이 없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상한 파이는 먹으면 디버프가 안 걸리네요. 요리가 만렙이면 안 걸립니다. 아, 밧줄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여기다 가죽 버리면 되겠지 뭐. 야, 깊숙한 곳에다가 마르겠지? 마르게리타 건조된다. 오케이, 가자. 근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아, 안 되겠다. 내려. 자, 여기서 자. 그냥 자. 조용히 하고 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자. 좀 괜찮아진 듯.
죽겠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야. 가서 불 피울 거나 좀 챙겨가자. 생각해보니까 가죽 짓는 거는 모션이 있는데 왜 장작 패는 거는 모션이 없어? 업데이트 하려면 같이 해주든가. 장작이 차별해? 기분 나쁘네 갑자기. 장작이 패는 모션 찰지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건 뭐야? 아, 웬 쓰레기 봉투가 여기 있나 했네. 어, 징그러워. 자, 그렇게 패고 싶으셨으면 말을 하시지. 자, 어서 때려주세요. 아, 갑자기 더러워서 때리기 싫어졌어. That's done. Just lay down right here. 뭐야 이거? 화살대야? 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물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징그러워. 이 집 최고. 밀가루까지 있네? 새거네. 이걸로 요리해 먹자. 대넉. 오래된 밀가루와 식용유. 팬케이크. 마지막 메이플 시럽으로 팬케이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꿩고기랑 사슴고기, 토끼고기 이런 것들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네요. 나중에 많이 만들어야겠다. 밀가루는 정말 소중한 아이템이지만 두 개를 다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 부담이 좀.
이게 맞나? 조용하고. 자자. 아, 천 몇 개 있지? 천을 좀 얻어가야겠는데? 아니 뭐 여기 커튼이 하나 없어! 천! 천이 없어. 천이 없네 진짜. 화장실에 있지 않을까? 수건 같은 거? 다 찢었나봐 내가. 양말을 찢긴 싫어. 더러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